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K텔레콤이고요. 코드번호 017670번, 현재 시각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9시 38분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그 통신주죠. 통신업종이고, 유무선 통신 사업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이 밖에도 뭐 KT나 뭐 한국가스공사나 뭐 한국전력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볼수 있겠죠. 경기 방어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등락폭, 경기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폭도 크지 않고요.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그려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제 또 나쁜 말로 하면은 주가가 변동성이 너무 작으니까 좀 등락폭이 너무 적어서 재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K텔레콤은 뭐 시세 차익, 큰 시세 차익이나 단기간에 엄청난 뭐 주가의 급등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기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매년 중간 배당과 함께 연말 배당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뭐 마찬가지로 중간 배당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 배당 이제 또 남아있는 상태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 초저금리 시대에 1%도 안 되는 이 금리 시대에 연간 이제 한4% 정도씩의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연간 한 4%에서 5%, 5%까지는 안 되더라도 연간 그냥 한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만 원씩 하고 있는데, 시가배당률이기 때문에 뭐 현재 기준으로는 한 5%까지는 안 되더라도 4% 후반대 정도는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4% 후반 정도는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저금리 시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뭐 경기에도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절대 또 망하지 않을 만한 산업이고, 그러면서 배당은 꼬박꼬박 연간 만 원씩 이렇게 또 챙겨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접근 전략을 좀 세워야 될것 같고요. 포인트 자체를 배당에 일단은 두고, 배당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하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은 거기서 이제 시세 차익을 좀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딱히 지금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뭐 20만 원대 정도가 단기 하방 경직의 지지 라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위로도 뭐 23만 원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한 23만 원대인데, 요 이상을 돌파를 해줘야 결국에는 이전에 자꾸 이제 고점이 만들어지는 구간이죠. 한 23만 원대에서 자꾸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리고 또 밀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강하게 한번 뚫어주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야 뭔가 시세 차익적인 부분에서 기대할 만한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박스권 안에 또 갇혀 있죠. 단기 박스권 안에 갇혀서 제한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새같이 이렇게 강세장에서 이 종목 들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자체를, 이런 종목은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의 포인트를 두셔야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배당 받으면서 시세 차익 나면은 먹고 나오고, 그거 아니면 배당 받고 가고, 이런 마인드가 아니면 이런 종목들은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이런 기술적인 흐름도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뭐 연간 배당 계속 받아가면 되는 거니까는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은 시세 차익을 내고, 안 올라가면 들고 가면서 배당 차익을 계속해서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업종 자체도 좀 안정적이고, 회사가 꾸준히 배당 정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좀큰 종목이라고 보고요. 시세 차익이나 뭐 단기적인 접근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20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현재 흐름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위로는 23만 원대를 강하게 한번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야 추세 상승이나 추가적인 상승 흐름 속에서 이 시세 차익을 조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이슈가 또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